진짜 대단하신 거야. 아, 이런 문제를 낸다 싶을 정도. 중개사 학원이에요. 저거는 잘라야겠네요. 이게 뭐냐고. 저기 보고. 저기 보고 이야기하라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니까. 아, 왜 말을 잘라. 저는 2시간 땅 이렇게 여기 좀 되겠다 싶은 결정적인 계기가 교재 만들면서였거든요. 교재 만들기 전에 정말 좀 막연했었는데 교재를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의를 한번 해보고 하니까 이 나름대로 이제 컨셉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요 교재를 갖고 막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저는 종호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해가 돼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광고, 그러니까 아니 본사에다 지금 광고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광고보다는 2시간 땅이 상당히 내용이 좋단 말이죠. 그럼 이걸 듣고 합격을 할 수가 있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안 듣는 사람인데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좀 들었습니다. 알려야죠 그거를. 저희가 2시간을 잡은 게 뭐냐면 이유가 그거예요. 직장인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에 직장인이나 20, 30대들 젊은 직장인들이 하루에 이제 낼 수 있는 시간이 한 많아봤자 두세 시간 정도인데 이제 그 시간 안에 어떻게 좀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 우리 그 뭐지 산업인력공단에서 37만? 예를 들면 36만, 근데 실제는 1차와 2차를 합하면 한 28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 합격률은 15% 정도, 전체 통합을 했을 때 15% 10%인데 거의 대부분이 직장인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붙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수들이지 28만 정도일 때 원서를 내는 사람들, 시험을 보겠다 원서를 내는 사람들은 직장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수예요. 그게 시간이 없기도 하고 또 회사 갔다 오면 우리 야간생들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생활 하면서 공부하니까 진짜 힘들어요. 힘들고 진짜 대단하신 거야. 와, 내가 그 일과를 얘기 들었는데 와, 직장 끝나고 오면은 7시 수업이잖아요. 야간 수업. 10시 반까지 수업 듣잖아요. 그렇지? 그럼 복습 가는 길에 버스에서 복습하는 거예요. 아니, 육아하는 주부들도 그래요. 애 금방 나가지고 키우면서 공부하는 그 주부들도 대단해. 대단한 사람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예?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반복의 컨셉을 맞추면 그러니까 시험에 안 넣으면 빼는 거야. 과감하게 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 빼고 테마식으로 가는 게 맞아. 우리가 테마 잡은 거를 진짜 잘한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교재에 이론하고 기출, 객관식 다 합친 게 책이 없어. 최초야. 2시간 땅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니까. 나는 강의도 강의지만 교재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게 교재 만들기 전, 교재 만든 후 이게 다 다른 거지, 분위기가.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 책 어떻게 만들지. 교재 한 권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조금 저도 궁금한, 저도 기획자로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시중에 교재가 6권 정도 돼요. 한 단계당. 근데 이걸 한 권으로 줄이는 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사실 아마 교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가능한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정말 이 한 권만 봐도 가능한 건가요? 31회 시험 문제 기출 지문을 가지고 세법을 제가 2시간 따로 온 거에다가 대비를 시켜봤어요. 충분해요. 그랬더니 시험 지문 중에 31회 세법 시험 문제가 총 72줄이 나왔거든요. 그 72줄 중에서 2시간 땅 교재에 그 이론으로 들어있는 내용 중에 그 중에 69줄이 나왔어요. 거의 90%네요. 90% 넘어가요. 그치? 계산해보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증명해보면 돼요. 그거는. 나는 올해 뭐 이렇게 뭐 물론 시행착오 있겠죠. 시행착오 있겠지만 아마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쏟아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 쏟아부었고 짧은 기간 내지만 자신 있게 어디 내놔도 교재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행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해. 예, 충분하다. 한 권에 끝내는 건가? 아마 이건 얘가 봤을 땐 광고만 잘하면은 진짜 뭐 시장 섭렵은 될 것 같아요. 1년만 딱 지나고 나면 시장이 바뀔 것 같아요. 이게 1년이 문제예요. 지금 올해 1년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가고 수험생들이 이걸 진짜로 따라오고 홍보만 되면 3월 정도 지나는 순간 확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이러한 깔끔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안다고 한다면요, 뭐 안 그래요? 그걸 알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광고 좀 하자니까. 그거를 이게 손바닥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몰라. 모르잖아 이거.
이게 있다는 걸 이거 딱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거는 제가 담당 부서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학원 가다가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 맞아. 그게 뭐냐고. 그렇지. 몰라 뭐 하는 데냐. 메가랜드가 뭐 수능 하는 데냐고. 아니, 중개사 학원이에요. 저거는 잘라야겠네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계속 2시간 합격당 좀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저희가 수험생들한테 좀 듣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교수님들도 직접적으로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저희 정규 커리큘럼이라고 있어요. 정규 커리큘럼, 뭐 평생 책임 땅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2시간 만에 합격을 시켜줄게라는 2시간 교수님들이 이제 직접 해주시는 2시간 합격 땅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차이냐에 대한 부분에 사실 좀 궁금해하시는 수험생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좀 모순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냐라는 좀 의견들도 좀 있고,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걸 왜? 그럼 평생은 뭐야?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2시간 합격당과 이 정규 커리큘럼과의 좀 차이는 뭘까? 좀 중요한 점은 뭘까? 좀 사실 들어보고 싶거든요. 2시간당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이 압축을 시켜놓고, 압축, 하나를 압축을 딱 시켜놓고 이 압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합격생을 만드는 거죠. 일단 압축을 해놓고 이 압축을 돌리는 거죠. 계속 반복으로 돌리고 돌리면서 돌리다 보면은 이게 살이 붙어요. 그래서 정규 커리어에서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이걸 붙여주지만, 2시간 땅은 처음에 우리는 강의를 똑같은 강의를 하지만 스스로 붙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 능력이 조금 이제 그 빠르신 20, 30대들은 그쪽 층은 2시간 땅으로 강의를 해도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0대 후반, 60대 되신 분이 2시간 땅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버리면 너무 앞부분이 잘라지다 보니까 그거 이해가 약간 안 되는 거죠. 대상층이 다르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대상을 거구나. 조금 달리 봐야 돼요. 반복이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이 돼야지 점수가 나온다고. 그럼 반복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론 들어가고 핵심 내용 이론 들어가고 기출이 들어가고 예상 문제 들어가고 핵심 준비 들어가는 거야. 그걸 묶어서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지. 네, 그러려면 주어진 시간 내에 반복 횟수를 늘리려면 양을 줄이고 테마를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꼭 나오는 겁니다. 나올 거면 나올 거 골라서 하는 거야. 네? 네. 나올 것만. 형은 2시간 땅 하면서 가장 심혈 기울인. 왜 말을 잘라? 그럴까? 그런 줄 알았어. 아유. 기본 강의나 2시간 땅 같은 경우에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결론이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어그적 정상 올라가는 거나 리프트하고 팍 올라가는 거나 결론은 합격하는 건 똑같아. 학교가 목표니까. 학교가 목표니까. 학교 다닐 때 책을 좀 많이 읽으신 것 같아. 이렇게 비유가 상당히 좋아. 이 은유 비유 이런 게. 시대적 반영 같아. 앞으로 컨셉이 2시간 정도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예전에 중개사를 준비했던 사람은 40대, 50대, 60대.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천천히 밟아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걸쳐야 되지만 요즘 친구들은 좀 스피드감이 있거든. 공부하는 패턴이 많이 바뀌었죠. 일정을 좀 중시하고 어떤 시대적 반영을 해서 컨셉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결론은 같아. 기본 수업을 들어도 합격하고 2시간 땅을 들어도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해. 진짜로 어려운데 아예 안 나오거나 어렵지만 가끔은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끊을지가 정규 과정과 2시간 땅은 다를 수 있어요. 정규 과정은 그래도 좀 나오는 건 해야 되는 거고 2시간 땅은 과감하게 칠 건 더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의량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극단적으로 하면 뭐 정규 수업은 그러면 뭐 시험에 안 나올 것도 하냐? 잃어버리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정규 수업도 아주 안 나오는 건 빼지만 2시간 땅은 가끔 나오더라도 비효율적인 건 더 뺀다라는 부분이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와 이렇게 이런 문제를 낸다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말도 안 되는 상자리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푸시를 해주는 정말 이거 못 맞추면 안 돼 참석자 전원에게 드리는 선물 같은 그런 문제들에 좀 집중을 해서 그래서 가성비가 좀 좋은 게 가성비가 좋은 그런 강좌가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상품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교재 상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과 하를 확실하게 주자. 중과 하를 반복해서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단어가 좀 바뀌더라도
응용 좀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걸 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정답을 주자, 확실한 확신을 주자, 이런 취지로 저는 강의가 진행이 되고 교재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제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그게 맞도록 이렇게 그 분대분대 그 테마별로 주제별로 맞는 설명이 다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커버를 하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도 2시간 땅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반복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신 분들에게 또 효과적이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테마를 시험에 나오는 테마를 뽑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경력이고 우리 자신감이지. 네.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라보는 게 다른 강좌보다 중개사 강좌가 힘든 이유가 수요층이 너무 다양해. 그러니까 되게 젊은 층서부터 나이 많은 층부터 또 학습량이 높은 사람과 학습량이 낮은 사람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장의 학원들은 항상 똑같은 형태 강의를 정말 좋으신 얘기 20~30년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새로운 시도를 처음 하는 건데 이게 좋은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체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수요층이 너무 다양하니까 어떤 분들은 정규 강의를 원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는데 나는 같은 책 계속 보면 지겹다 이런 분도 있어.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기본서를 한두 번 읽었는데 또 압축한 걸 보니까 기본서 부분이 더 이해가 됐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줄여서 특강집이 나왔으면 좋겠다 특강집 기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더 줄여달라고 그런 분들은 같은 책까지 계속 돌린다면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놓는다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나옴으로써 수요층이 세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강의를 원하는 사람 그다음에 2시간 땅을 원하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둘 다 같이 들어야 될 사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학습력 떨어진 사람들은 기본 강의도 듣고 혼자 복습 안 되니까 2시간으로 복습하고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학습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은 2시간 딱만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애매한 분들은 정규 수업 듣고 본인 판단해서 더 듣거나 너무 갈아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세 가지가 된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수능 시장 뭐 다 아시겠지만은 고등부나 이런 수능 시장에서는 분명하게 커리큘럼을 학생들이 선택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인중개사 시장은 그냥 어떻게 보면 10년 내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이 그거밖에 들을 수 없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도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20, 30대들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경험하고 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험생들이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인중개사 시장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혁신이라고도 사실은 보거든요. 5년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게 없어. At this need, at this noise. 새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 편집이다 이거. 편집이다 이거. 편집. 에스파뇨 아니야 그거? 그러면 아니, 알아봐. 그러면 3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우린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택권을 더 많이 주자는 얘기지. 그렇죠. 우리가. 나 다 살려줬어. 그 노래하는 거 안 좋아해. 우리가 땅이든 하지 않다. 자부심이 너무 강해. 네가 알아?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그래도 1차 같아. 나 이제 가만있어. 이제 알았어.